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좀 늦었지만 이제서야 업로드하네요. 에이든이 24개월 두돌이 되기 직전에 저희는 한국에 왔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이든 두 돌 전에 한국에 오게 되었네요. 딱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토르의 서류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토르의 피를 동물병원에서 뽑아서 검역소에 보내는 과정을 담아봤어요. 이렇게 토르가 먹을 심장사상충과 그리고 진드기 약도 6개월치 준비를 했고요. 토르 서류는 이전에 있었던 항체 검사 서류가 있었긴 했지만 유효기간이 한국은 2년이라더라고요. 하와이 갔을 때는 3년인가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2년인지 모르고 저희는 3년이겠거니 하고 있다가 비행기 날짜에 다가와서 급하게 항체 검사를 다시 해서 새 서류를 만들어야 했어요. 항체 검사를 받고 나서 그게 승인이 돼야 검역소에서 검역증이라는 걸 발급을 해주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검역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역증이 없으면 강아지가 한국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냥 검역증 없이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 한국에서도 검역증 발급이 가능은 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다른 곳으로 강아지가 연계되어서 그곳에서 항체 검사를 위해 피를 뽑고 그 항체가 나오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에 잘 탑승을 했고요. 강아지 서류도 잘 준비가 돼서 무난하게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요. 보통 강아지 서류를 하는 과정이 거의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검역소가 굉장히 일이 느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잡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도 물론 없었을 뿐더러 이미 한번 항체 검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물병원에 가서 항체 검사를 하기 위한 피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마 40불인가 50불인가 엄청 비용을 적게 냈고요. 그 피를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아이스팩에 다 싸서 그렇게 이제 택배로 검역소까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과정을 선택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지만 금액적으로도 몇백불을 더 손해보지 않고 절약할 수 있었고 동물병원에 맡기는 과정 역시 이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동물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피를 박스에 넣어서 택배를 보내주는 그 과정에서 100불, 200불, 300불씩 더 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강아지 서류 항체 검사해서 나가는 그 검역증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700불, 800불 정도 사용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보내는 걸로 해서 한 4,5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생기거나 저희처럼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반려인들에게는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유아 이유식 같은 경우는 피자와 핫도그를 신청했는데요. 그냥 오븐 같은 것에 데워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주 잘 먹었고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중에 에어버스 가장 큰 여객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요. 비행기 앞쪽과 뒤쪽에 미니바가 있어서 아이와 강아지가 함께
조금씩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2층 전체가 비즈니스 좌석으로 되어 있어서 1층 이코노미와 경계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탔던 비즈니스는 스위트 좌석이었는데 좀 더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개인적인 좌석이었다면 이 좌석은 좀 더 옆 좌석에 있는 사람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개인 프라이버시는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좌석을 거의 저희가 다 쓰고 왔기 때문에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서 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에이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 부분에 꽁 찧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좌석 앞에 이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서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얼굴을 그냥 박겠더라고요. 다행히 눈 쪽은 아니어서 괜찮았는데 엄청 깜짝 놀랐어요. 간식으로 싸온 고구마도 에이든과 토르와 나눠 먹을 수 있었고요. 토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여정 내내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긴장한 탓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불을 낮추고 화면을 살짝 보여주면서 옆에 누워 에이든을 재웠어요. 한국 도착하기 전까지 아주 잘 자주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할 때가 돼서 이제 에이든도 일어났고요. 드디어 저희는 긴 여정을 끝내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입국 심사는 한국 여권인 저희는 엄청 빨리 나왔는데요. 안드레가 시간이 좀 걸려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짐을 찾고 이제 입국장을 빠져나가는데 생각했던 거와 달리 저희 아버지가 늦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에이든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가는 거 상상했었는데 제 기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만남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한 다음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근처의 보건소에 가서 셋 다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했어요. 유아도 물론 받아야 된다고 해서 코를 찌르는 아픔을 에이든도 함께 했답니다. 아기와 강아지와 함께 뉴욕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봤고요. 강아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해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